아니에요? 네. 방금 뚜둑 소리 난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린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발레 전공한 25살이고 뭘 뭐라고 해야 돼?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아트 채널입니까? 고려대학 행정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임희빈으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 네. 깔끔하네요. 네. 선생님께서 보수도 하시고 네네네. 입시 관련 콘텐츠들 많이 찍고 계셨어요. 이용과 입시도 과연 캐리가 가능하실지 알아보자. 이용과 입시 챌린지를 한번. 아, 알겠습니다. 발레는 어느 나라 보이죠? 발레는? 네. 프랑스에서 했을 때. 이탈리아. 아, 좀 헷갈리시네. 네, 좀 헷갈리시네. 아, 저 약간 지중해 느낌으로. 아, 지중해 느낌은 아닌데? 루이 14세 이런 느낌. 아, 루이 느낌이구나. 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끝까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네. 계속 연습을 하다가 시험 전날에 스텝이 나와요. 사이트에 뜬 이 스텝을 보고 외워서 다음날에 시험을 제가 빨리 외우는 챌린지를 할 건데요. 우선 영상 같이 시청을 해볼게요. 이야, 이게 이대는 좀 특이하게 머리를 따요. 머리를 닦는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서양과 네. 한국의 조합. 지금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지어냈어요. 그랬어요. 이거 외우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건 지금 뭘 표현했을까요? 아, 표현을 집어넣어보세요. 스스로. 경영이. 아니에요? 네. 실천 아니에요? 예민은 얼마나 남았어요? 저요? 하나도 없어요. 왜 어디가 끝이야? 여기에서 데카트를 찾으신 거예요. 일단! 일단! 다리를 앞으로 돌렸고 저요? 네. 그대로 뒤로 따라가서 자, 오른 다리를 들었죠? 그대로 오른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오른 사람이 따라라라 따 처음에 딴따라 나올 것 같아. 아, 너무 노이로 잘 하네. 그다음에 선생님! 아, 뭡니까? 아, 패스가 두 번이구나. 그 다음에 그래브. 그래브예요? 그래브하고 샤스의 차이가 뭐죠? 샤스는 딴딴. 왜 모든 동작 딴딴이에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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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맞아요. 음악이 한번 줘. 음악을 들어보세요. 따라란 열고 딴 따라라라란 Thank you.
뭐라 들려 이제. 일반 분들에게는 완전 생소한 움직임이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부터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했다는 얘기죠. 저 자신도 답답하고 전체적 답답함. 정말 프로세요. 이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무용과 여러분들 존경스러운 그런 좀 느낌을 받았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한다면 커버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5년이 주어져 돼요. 5년이 힘들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뭐 찢어봤네요 여러분들. 뭘 찢어봐요? 네, 찢다.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찢다가 저랑 또 동갑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 팬이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이후로 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막 압박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사실 약간 좀 힘들었거든요. 네.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에요. 정보의 아이콘이시잖아요. 네네네. 요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1인님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근데 거의 황태가 됐네요. 와.